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수족관 가봤습니다. 오지는 미국 수족관 클래스. 조지아 수족관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족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제가 가봤잖아요. 63빌딩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63빌딩 수족관은 동네 수족관처럼 느껴졌어요. 63빌딩 수족관 규모의 10배는 되어 보이는 공간에 가도 가도 새로운 물고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종류만 175개 종이 있다고 해요. 쥐가오리, 고래상어, 벨루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큰돌고래, 범상어, 아프리카 펭귄 등 평소에는 보지도 못하는 동물들이 천지예요. 귀한 동물들은 그 동물을 위한 쇼가 따로 있죠. 대기열이기로 한 개도 보지 못했지만 그냥 일반 테마 수족관들을 한 바퀴씩 도니까 이미 다리가 풀려버렸죠. 솔직히 해파리만 봐도 눈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파충류는 여기 왜 있는 거야?